러시아에선 신규 확진자 2만 5천 명중 9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에선 델타 변이에 감염된 임산부가 숨졌고, 덴마크에서도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하루 사망자가 역대 최대치인 144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5일 98명을 훌쩍 넘은 수치입니다. 러시아 신규 확진자가 2만 500여 명으로 델타 변이 감염 환자가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за последнюю неделю пациентов увеличилось где-то на 1/5 от того, что мы работали как бы до этого, и пока тенденция по последним дням мы не видим снижения. 브라질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임산부가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4월 초 일본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의 치료를 받아오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한 뒤 숨졌습니다. 인도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도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는 4만 5천 명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12개 주에서 51명의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엔 80세 여성이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덴마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최근 포르투갈에서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에 온 승객의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남아공발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임상실험에 들어갔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2,250명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진행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